전쟁으로 폭격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의 소녀 합창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경포 지역을 찾아 평화의 노래로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조만 남긴 채 새까맣게 타버린 한 펜션.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쯤 단체복을 입은 소녀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출전하는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입니다. 강릉 대형 산불 소식을 듣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для всіх постраждалих хочемо сказати, щоб вони ніколи не втрачали надію і віру у Господа Бога. Все в житті, все відновиться, все буде добре. Ми це знаємо на своїй власній досвіду.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하 대피소가 있는 건물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에 내려갔다. 잠잠해지면 다시 연습실로 향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집과 생명, 영혼이 파괴되는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한국에서 공연해달라는 요청은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завдяки відродженню української музики, української пісні в кожній із нас з'явиться надія на відродження української нації, тому що ми сильні, вільні і незалежні. Україна Бугунік Соньо Хапчангданен 세계 합창대회에서 전쟁의 아픔을 노래할 계획이지만 강릉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는 보다 밝은 곡들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창 원상 복구 중인데 사실 실상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때 또 때마침 이렇게 해갖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소녀들은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 속에서 평화의 노래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